다른 골목에서 아이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 너구리 한 마리가 포착됐다. 꽤 넓은 그때 공간이 있네요. 네. 육포 하나를 입에 물고 굴에 들어온 다른 녀석. 어? 또 다른 틈으로 파고드는데? 그렇게 따라간 곳은 아까와는 또 다른 공간. 넓진 않지만 한 마리가 쏙 들어갈 만한 틈이 있었다. 개인 방까지 있는. 네. 그리고 복잡한 통로에 더 깊숙이 카메라를 넣자 세상 모르고 고운이 자고 있는 너구리 한 마리가 보인다. 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인데. 안사. 저보다 2m 이상 깊이 들어갔고 평지고 그 들락거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깔끔한 동공이고.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고. 자, 지금이 바로 야행성인 너구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간. 그런데 어찌 달랑 한 녀석만 바위 위에 나와 연신 주변을 살피고 있다. 무슨 바닷가 별장에서.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러니까. 먼저 나와 있던 녀석이 안으로 신호를 보내자 빼꼼 고개를 내민 또 다른 녀석. 그렇게 조심스럽게 굴 밖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두 녀석의 덩치부터가 다르다. 아래쪽에 있는 녀석에 비해 털 색깔도 더 선명하고 덩치도 큰 너구리가 바로 어미라는데, 새끼들이 놀고 있는 동안에도 멀리서 눈을 떼지 않고 내내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어미를 떠나 독립하게 될 새끼 너구리들. 어미는 새끼들이 품을 떠나기 전까지 사냥법을 가르치고 새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아빠 엄마랑 애기들이었군요. 예. 바닷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면 너구리 가족도 바빠질 시간.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서서히 갯벌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서서히 사냥 연습에 들어간 새끼들.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한다. 너구리가 언제 해산물을 먹겠어요? 새끼들과 먹이 사냥을 하는 장소로 이동한 와중에도 계속해서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는 어미. 어미의 보호 아래 새끼들은 갯벌에 코를 박고 나올 줄을 모른다. 해산물을 좋아해요. 그중 한 녀석이 조개 하나를 물고 슬쩍 자리를 피하는데, 한참 조개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씨름한 끝에 우와, 드디어 조개 껍질을 깨는데 성공. 통통한 조개살을 발라먹느라 여념이 없다. 아우, 짭조름하고 아주 냉각도 아침 제철이야. 다른 한쪽에선 살아 움직이는 작은 개 한 마리를 목표물로 삼은 새끼 너구리. 그러나 화가 난 개가 발을 세우자 어쩌질 못하는데, 걸음아 나 살려라 출행랑 치는 개를 코앞에 두고 잡았다 놓쳤다 애를 태운다 애를 태워. 그러다 결국 아이고 한바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다. 아, 난 이제 진짜 개의 맛을 알아. 갯벌에서 먹잇감을 얻지 못한 새끼 너구리, 이번에는 물가로 향하는데, 급한 마음에 집중해서 열심히 찾던 중 오호, 예기치 못하게 점점 거세지는 파도. 당황해서 살짝 물러서는 듯 하더니, 그래도 먹고 살긴 해야겠는지 다시 찾아보는데, 우와! 큼지막한 생선 하나를 물고 무트로 나오는 녀석! 어렵게 얻은 고기, 어허, 입으로 단단히 고쳐 물고는 다른 형제가 있는 곳을 재빨리 지나가려는데 딱 걸렸어. 아이고, 생선을 두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그러다 결국 붙잡히고만 녀석. 그래도 생선은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 먹는 거 앞에서 너구리들도 형제고 뭐고 없다 정말. 아주 둘 다 지구 끝까지 따라갈 기세. 계속되는 싸움. 아직 형제 간 서열 정리가 되지 않은 시기니만큼 이렇게 싸우며 자연스럽게 사냥의 기술도 습득하게 된다. 굉장한 긴장감이 오가는 가운데 싸움에서 승리한 녀석. 반쯤 남은 생선이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신난다. 반쯤 남은 거. 다른 녀석들이 없는 곳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혼자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새끼 너구리들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